광양보건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재단과의 관계 단절과 타 대학과의 통합까지 시도하며 학교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생육기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는 예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강원도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지지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등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남 서북권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감염 전수조사로 조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수년째 침체기였던 광양보건대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이사장으로 추대했고 타 대학과의 합병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학교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설립자의 상습적인 교비 횡령 문제가 불거졌던 광양보건대. 지난 2013년 교육부 감사에서 횡령금이 무려 403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학내 안팎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비리 사학재단으로 낙인 찍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국 18개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신입생 모집 정원의 5분의 1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받게 되면 말 그대로 존폐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보건대가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징계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비리사학재단과의 관계 단절, 타 대학과의 통합까지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 비리재단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재정 지원을 할 개인이나 지방정부의 손길을 찾는 한편 다른 대학과 합병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이 서남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소할 경우 대학 측은 최대 279억 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나 새로운 후원자가 재정 후원을 해준다면 정상화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대학 측의 판단입니다. 광양시나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절실합니다. 노력이 있다면 한 번쯤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시나 도와 이렇게 함께 더 나아가 교육부가 대학의 회생 의지를 받아들여 폐과된 간호학과를 부활시킨다면 신입생 모집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에 나선 광양보건대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 남해안 남중권 여수 유치를 지지하는 시, 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서명했으며 특히 2014년 유엔 3대 기후환경회의 중 하나인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던 강원도의 지지 성명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지지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등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마을 주민들이 선월 하이파크 사업과 관련해 광주 중흥건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한 토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중흥건설이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7개 마을 토지 등 30만 평을 수용해 아파트 6천 가구를 짓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토지 수용가를 평당 45만 원에 책정했다며 이는 평당 150만 원에 이르는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수차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중흥건설은 협상 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 지역에서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생육기 재해가 없어 풍작을 이루고 있는 데다 가격도 평년 수준 이상이어서 농가마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다한면의 한 매실 재배 농원입니다. 초록빛깔의 청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내 1,40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올해 광양 매실은 생육기 자연 재해가 없어 작황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매실에 그 다수확을 항시 꿈꾸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냉해도 안 받고 큰 바람 풍해도 안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풍년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중부 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날리는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은 출하 초기 가격이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3,700여 원 수준입니다.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한 15% 이상은 좀 가격이 낮지 않겠느냐,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통한 추가적인 농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그 뭐 홈쇼핑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농가들한테 그 소비자들이 또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신선 포장돼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예, 판매량을 좀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 매실이 모처럼 풍작을 이루고 가격 또한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지역의 3,800여 재배 농가들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올겨울 한파로 피해를 본 유자와 참다래 농가 등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초 발생한 한파로 유자 717헥타르, 참다래 25헥타르 등 모두 794헥타르가 피해를 봤다며 4개월간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벌여 2,300여 농가에 피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농가별로 50% 이상 피해를 본 곳은 생계지원비 1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억 원을 지급하고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건강 바우처 지급과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는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22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전남 서남권 중추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조선업계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산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검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대한조선이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선박입니다. 지난 15일 시운전을 위해 탑승했던 영국 국적의 선주 측 감독 간의 확진에 이어 4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대한조선 작업자 등 1,400여 명이 지난 22일과 23일 일제히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되면서 선박 공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야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선박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바로 시행을 해서 지금 완벽하게 시설 방역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영암군 대불산단도 어수선합니다. 경산 이슬람사원 예배로 불거진 감염 확산세 속에 조선업체에서 일하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대불산단에서는 연일 수천 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투입되는 작업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들은 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데다
신분상의 문제로 검사에도 비협조적이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특히 이제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5월 한 달 평소보다 많은 휴일에 이동이 잦았던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확진자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만 방역조치가 강화됐고 나머지 지역은 사적 모임 6명, 유흥시설은 4명까지로 제한된 현재의 수준이 3주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돌산 지역 자연환경 훼손 행위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지도 관리 단속으로 난개발을 막아야 할 여수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시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신속하고 엄중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여수시가 잘못된 개발 허가는 취소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업체 측의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정현복 시장이 병가를 내고 3주째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 시장이 업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3주째 병가를 내 김경호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정확한 병명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시장의 병가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관련 의혹과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까지 광양시 공무원 30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정 시장도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루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내국인이 잘 찾지 않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과 투약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목포 옛 도심의 한 상가 건물. 모든 유리창이 검은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외국 국기로 장식된 입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 주점은 3층. 이곳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단체 마약 투약을 하다 적발된 유흥 주점인데요.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비추는 계단을 오르면 2층을 철문이 가로막고 있고 외국인 직원이 확인한 뒤에야 내부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보통 외국 사람 같아요. 내부에는 출입자를 알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켜져 있고 명세표가 수북합니다. 손님이 떠난 빈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테이블 위에 빨대처럼 기다랗게 말린 1,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마약 파티에서 증거품으로 압수됐던 1,000원짜리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주점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그냥. 근데 지폐는 이거 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열흘 전 외국인 34명이 단체로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됐던 또 다른 주점. 역시 CCTV로 도배된 길을 따라가면 내부에는 정체 모를 현금 지급기가 놓여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를 왜 설치했는지 묻자 얼버무립니다. 원래 다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 그런 거 궁금해요? 조선소 등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목포와 영암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 주점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8곳. 마약 범죄가 적발됐던 두 곳은 유난히 입구에 CCTV가 많고 현금 지급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점 내부는 방으로만 이뤄진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인공지능을 적용해 연속 주조 설비의 고장 예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선강 설비부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연속 주조 설비의 고장을 최대 72시간 전에 예지하고 설비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사전에 위험 발견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현재 전체 설비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연주 고장 예지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다른 설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온실가스 저감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의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공공건물, 공장 건물 등에 한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원인 태양광, 태양열을 융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시설이 설치되고 월평균 4, 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내년도 지원 자격은 여수시 여서 문수 미평권역에 있는 모든 건물 소유자로 해당 주민센터나 관할 통장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